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대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공장을 운영 중인 에스콘에게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조약 체결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4차 오물풍선 살포 뒤 2주 만으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